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쉽게도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었던 스타필드가 정식 한글화를 지원해주지 않고 내일 9월 1일자로 발매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세는 지켜본다가 우세인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한글화를 지원해주지 않고 발매했던 게임 발더스 게이트 3는 게임 1막의 거의 대부분이 얼리 액세스로 3년간 진행됐으며 얼리 액세스 때부터 한글 패치 팀이 존재했고, 사람의 힘으로 번역했던 손 번역들이 정식 출시 이후에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초반 상당 부분을 한글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스타필드는 정식 첫 출시이며, 폴아웃 4 번역을 해주신 팀 왈도가 뭉치고, 번역 관심이 어마어마하지만, 게임의 텍스트 분량이 25만 개의 문장을 넘어가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진 AI 번역이나, 기계 번역들도 대포판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저같이 영어는 부족하지만 스타필드를 즐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발더스 게이트 3에서도 사용했던 모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텍스트를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윈도우 10 이상의 유저들만 가능합니다. 방법은 간단하니까 바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트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현재 배포 중에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 1.266 버전을 다운받아주고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가장 위에 OCR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서 WinOCR로 바꿔줍니다. 그후 언어에서 영어로 바꿔주셔야 하는데 영어가 존재하지 않으실 겁니다. 검색창에서 언어 설정을 검색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본 설정 언어에서 언어 추가를 눌러준 뒤에 영어 미국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제 경험상인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시간이 꽤 소요되었습니다. 완료되었다면 언어에서 영어 미국으로 바꿔준 후에 번역 방법을 기본 구글 번역기에서 딥플 번역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번역 설정에서 번역창 방식을 오버레이로 설정해줍니다. 부가 설정에서 고급 설정을 누르고 번역창에서 자동 폰트 크기를 선택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부가 설정에서 활성화된 윈도우에서 이미지 캡처를 눌러줍니다. 이후에 화면을 가져올 윈도우 지정하기로 스타필드를 선택해주면 끝입니다. 현재 스타필드가 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트레일러 영상으로 번역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입니다. 영어들이 나오는데 영어를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모르트를 실행시키면 리모컨도 같이 실행되는데 이 리모컨에서 서치를 누르면 번역한 영역을 선택해 줄수 있습니다. 단축키로도 빠르게 가능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X입니다. 영역을 설정하고 단축키 Ctrl Shift Z를 누르면 번역을 시작하는데 상당히 빠른 번역 속도를 보여주며 100% 완벽히 해석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문맥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이 콘스텔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무언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 공손히 대하는 선택지와 위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유명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더 정확히 번역하는데 직업에 따른 추가 선택지가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고 어느 정도 깔끔한 번역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모르트에서는 스냅샷이라고 하는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영역을 선택하면 이미지 번역을 해줍니다. 단축키는 Ctrl Shift A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대화문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다면 바로바로 이미지 번역이 가능해집니다. 넓은 영역의 선택 또한 가능해서 제가 많이 써먹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도 9월 1일 오전 9시에 출시되는 스타필드를 출시에 맞춰 모르트를 사용해 생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